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털! 자, 말 그대로 듣고 계신 쇼더런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드리는 시간입니다. 30분이에요. 알차게 털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들으실게요. 자, 고막을 털어 오늘의 주인공은요. K-POP 신을 씹어먹을 국힙 딸내미들이 오셨습니다. 힙합 갱스터로 돌아온 영파씨! 에이, 영파씨! 조금 더 힙해진 것 같아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씨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인사 듣는 거. 영파씨. 단체 인사를 했으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들어볼게요. 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막내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리더 정선혜입니다. 정선혜.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 씨의 위요정 아이쿠 시수 위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 씨의 상큼 발랄 비타민 C 지아나입니다. 지아나. 비타민 C. 안녕하세요. 전 영파 씨의 기린 도훈입니다. 도훈. 지난 4월에 보고 또 와줬는데 와 XXL 너무 유명한 노래고 너무 힙한 노래잖아요. 그 뒤로 또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되게 잘 됐죠. 그죠? 그 많은 분들께서 많이 찾아 들어주셔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랬었어요?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다 그러던데 어때요? 네. 전에 듣기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라디오에서도 여러 번 노래가 나왔었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와. 저희 또 미국에 뉴욕에 공연하러 한번 갔다가 반응이 그러면 다 미국 분들만 온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또 와. 그래서 라디오에도 한번 이렇게 놀러 출연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컬투쇼에서도 그 한번 왔다 가시고 나서 몇 번 저희가 노래를 계속 내보냈어요. 오! 예,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컬투쇼. 아, 컬투쇼 덕분에 역시 월드 감사합니다. 와, 역시 월클은 다르네요. 와, 오늘 의상이 아주 귀엽다고 방청객 0689님께서 고스트버스터즈 같아요. 귀여워요. 네, 괴신 잡는 고스트버스터즈. 사실은 택배원이에요 저희 오늘. 아 그래요? 컨셉이. 네. 아 그러네. 네. 오. 현금 수송 차량 타고 있는. 아. 네. 저희 도둑입니다. 네. 도둑이에요? 아, 네. 말하면 안 돼. 아, 비밀입니다. 못 들었어요. 아, 그럼 이틀 뒤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틀 뒤에. 네. 아, 공개가 그렇게 되는 모양이구나. 네. 음원 공개가 언제 되는 거예요? 아마 이틀 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2일 뒤. 그럼 21일이네. 네. 저희가 방송이 8월 25일이니까 이게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거예요. 말해도 되죠. 뭐 이미 대박이 났잖아요 지금. 그럼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당신들이 도둑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세한 스토리는 저희 뮤직비디오를 한번 봐주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현금 수송 차량을 니들이 탈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맞아요. 컨셉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근데? K-POP의 씬의 무법자가 되기 위해서. 오. 내가 원래 K-POP 씬의 청개구리였거든요. 청개구리였다가 좀 흑화해가지고 이제 무법자까지 되겠다. 저 영파 씨 이제 신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대놓고 공부하시죠. 저희가 제목이 Eight Dead. Eight Dead. 이제 말 그대로 씹어 먹겠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무대를 하면 외국 팬분들께서 이제 4+4, 8 dead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4+4 하면 8이잖아요. 먹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대를 씹어 먹었다 한국어로 하면은 오 무대 뿌셨다 이렇게 하는 그 8대시 그런 뜻이에요. 네, 약간 그런 슬랭으로 쓰시더라고요. 오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무대를 뿌시고 다니겠다. 우리 무대 씹어 먹자 이런 뜻으로 이제 XXL만큼 큰 무대를 한번 서 봤으니까 우리 이제 그런 무대 뿌시고 다니자 약간 이런 의미로 앞으로의 저희 예 포부를 약간 담았으니 많이 지켜봐 주세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말장난을 하네요, 그죠?
네, 어, 저 4 플러스 4가 8이니까. 네, 맞아요. 거기다 또 그냥 에이, 먹었다가 이제 8이니까 또. 네. 맞장난 많이 하네, 그 친구들도. 자, 이번엔 90년대 힙합 감성이 녹아있는 곡인지 이번엔 어때요? 전에는 이제 우리 오마주 한 거잖아요. 네. 우리의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이번에는 어떤 곡이에요? 이번에도 90년대 힙합 바이브로 제 힙합의 하이 장르인 지펑크 장르. 지펑크. 지펑크. 요. 요. 아 갑자기요? 네. 요. 힙합. 힙합이니까요. 이제 약간 웨스트 코스트 느낌의 이번에는 웨스트 코스트. 석양이 지는 곳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되게 좋은 그런 석양이 지는 곳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좋은 지펑크. 힙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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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이 작사에 직접 참여했네요. 네. 맞아요. 가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선혜 씨. 네. 가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선혜 씨? 선혜 씨. 자존감이 되게 높고 그냥 우리는 무대를 놀러 간다. 네, 놀러 가고 놀러. 그냥 무대는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구나. 네, 그냥 우리는 무대가 별거 아니고 막 무대에서 뛰어놀고 막 무대 부실 거고 막 약간 그런. 오늘 여기 무대 부시면 안 돼요, SBS. 약간 터질 것 같아요. 아, SBS 부시면 안 됩니다. 아, 스피커 터트리러 왔습니다. 스피커도 터트리면 지금 엔지니어님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그 소리에 지금. 네, 스피커를 부셔트리면. 아, 문자 하나 왔는데 막내가 하나 읽어볼까요? 네. 여기 방청객이 보낸 문자예요. 우리 동네에서 5206님. 네, 5206님께서 우리 동네에서 보기 힘든 얼굴입니다. 웃음 웃음. 다들 너무 이뻐요. 목소리도 힘이 넘쳐요. 응원합니다. 어느 동네인데 이런 분들이 안 사실까요? 여러 네. 이렇게 하기 힘들긴 해. 5206님 어디 계세요? 5206님. 아, 5206님. 왜 어느 동네 사세요? 옥길동이요. 옥길동이 어디야? 어느 동네에 있는 거예요? 아 부천에 부천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부천에 한번 방문 좀 해주세요. 아, 한번 초대해 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니들 같은 사람이 없대요. 이번 앨범 컨셉도 완전 힙합입니다. 와 범죄자들이 이렇게 찍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원티드 샷 그거 머그샷을 찍었더라고요. 와 제목이 4 플러스 4라는 뜻인데 아까 그런 뜻인가 그러면? 네. 네. 씹어 먹겠다. 네. 와, 아주 부모님 말은 잘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때요? 이런 힙한 게 본인들이 좀 맞아요 몸에? 본인들의 인생은 어떻게 힙했습니까? 좀 그냥 흘러 나오던데요. 와. 힙합을 위해 태어났다. 맞아요. 선혜는 그래요? 엄마 말 잘 듣고 막 그냥 얌전하게 산 거 아니에요? 아니 착했지만 착했지만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네. 그러면 좀 우리 멤버 중에 아 난 좀 사고를 좀 쳤었다 하는 멤버 있을까요? 사고라는 게 뭐 큰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귀여운 사고도 괜찮으니까. 근데 은근 저희 중에서 지금은 제일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예쁘장하고 하지만 어렸을 때 힙합을 꿈꾸던 친구가 있어요. 왜요? 어렸을 때 지하나?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힙해 보이고 싶어서 막 눈썹 여기 밀고 막 부모님께 저 머리카락 다 밀고 싶다고 막 쪼르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반항해서 부모님이 네 머리를 미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저 머리 밀고 싶다고 그냥 네. 힙했다고 네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엄청 힙하게 살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힙합 가수가 됐네? 네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 이쪽에 힙합 가수가 돼버린 게 꿈도 그거였었어요? 그냥 힙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가수도 꿈이었어요? TV에 나오는 게 꿈이긴 했습니다. 아, TV에 나왔잖아요. 네. 라디오에도 나오고. 네, 성공했습니다. 오, 축하해. 자, 그럼 영파 씨의 Ain't That 라이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뭐 음원은 공개돼 있으니까 마음껏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무대를 보실게요. 자, 갈까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파 CM 무대 Ain't That. 1, 2, 3, 2,
it up, boom. Young pops, baby, if you know, then you know. 5, 6, 7, and 8, that. Get cushy, ain't it? 1, 2, 3, to the floor. Young pops, sit up, I'ma be funny, boy. 5, 6, 7, and 8, that. Yes, it's the 8. Don't call it, come back. 그림 모두 위에는 그냥 놀래. 스포는 넌 저기 빠진 채로 홀래. 사냥하는 양이처럼 러러 좌로 움직이는 팬 새까매진 덩어 Nothing but a P-thing baby Play V and 빵같이 we ate that 며칠 굶은 애들처럼 left no crumbs 눈치 보지 말고 그냥 have some fun 미쳐버린 것만치 비스티갈 거짓없이 튀어올라가게 level up level up 위가 좀 아프지마 그냥 즐기는 걸 알아가는 중이야 This is the order We go something 어떤 맛이 힙해 얼른 와요 일로 아 라이브 잘하네 진짜로 처음에 라이 그 방송에서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연습이 잘 됐고 아주 오 멋있다 힙하다 노래 감사합니다 이 노래 박수 한번 주세요 만족해요 라이브 멤버들은 어때요? 재밌었습니다. 네. 처음 보여드린 거라 좀 떨려가지고 맞아요. 그래 원래 좀 살짝 퍼포먼스 보여준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안 하셨어요, 강선희 씨? 근데 노래에 집중하느라고 안 한 거예요.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맛보기. 맛보기. 자 문자가 이제 방청 문자 왔는데 멤버들 한 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번호도 같이 읽어주세요. 6994님께서 스피커 부셨는데요 인정! 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정? 아 인정 인정 다음 거 문자 읽어요 네 8054님 네네 영파씨 애기애기한 얼굴에 카리스마 넘쳐요 아호. 노래 찢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안정량도 2877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랩이 왜 이렇게 멋진가요? 너무 멋있어요. 방금 수성 자랑이 아니라 제 마음을 훔쳐간 것 같아요. 돌려주세요. 표현 좋아, 2877. 잘했어요. 하나, 뒤에서 하나 읽어줄까요, 우리? 도훈 양 읽어줄까요? 9656님께서 영파씨 또 영파씨 4+4 8 that 너무 센스 있어요. 미국에서 27년 살다 2개월 전에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바로 문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예뻐요. 인형 같아요. Go kill him, girls! 6575님 읽어주세요. 우리.
6675님 우리 딸내미 래퍼가 6575 아 이거 아 죄송합니다 6575님 우리 딸내미 래퍼가 꿈인데 영파씨 보고 더 자극을 받고 큰 꿈 꿀 거래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6575 딸 6575님 와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와 같이 왔는데 래퍼래 래퍼 와 어, 꿈이래요. 파이팅. 파이팅. 조언 좀 해주세요. 파이팅. 조언. 우리 맞아. 리더가 한마디 해주세요. 부모님 말씀은 잘 듣고 눈썹 스크래치 하지 말고 건강하고. 건강하고. 머리 밀지 말고. 머리 밀지 말고. 건강한 게 힙합이죠. 맞아요. 좋습니다. 8054. 리더 선혜 씨 한지민 배우님 아, 아니요. 닮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아니, 이거는... 예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왜요? 닮았 이분은 닮았다잖아요. 안 닮았어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저 사실 저희 언니가 한지민 배우님 닮으셨던. 그러네 느낌이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안돼 큰일 났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선화 배운. 느낌이 좀 있는데. 나? 예전에 시크릿의 한상아. 아 감사합니다. 숨고 싶어요. 숨지 마요. 와 이게 뭐야? 뭘 물어봐요? 아 에이때 선혜 씨가 중간에 우르르르라라라 파트 이게 무슨 가사냐고 물어보네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냥 그 부분. 네. 우리나라 나라마다 다르게 픽도 되시고 나는 하나하나마다 따라하기 립도 미스 브리게인 드릴 탁 브리게인만 드릴 탁 Everything is possible We are young cooking never stop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라 나라 우리는 나라 나라마다 다 다르게 픽도 테이스트 맛을 골라요 픽도 테이스트 우리가 우리 단어 하나하나마다 따라하게 rip the memes 우리가 말하는 rip the 단어 memes. 네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rip the memes repeat again 드르륵 탁 이 드르륵 탁 이 그 뭐지 그 테이프 감는 소리 아, 라고 드르륵 탁 네 밈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멋있는 말을 하면은 오 멋있다라는 의미에서 드르륵 탁 해서 이제 한 번 더 듣겠다라는 드르륵 탁 네 해서 막 오 멋있는 말 하면은 드르륵 탁 해서 다시 듣겠다 약간 들은 뜻인데 저희가 멋있으니까 이제 드르륵 탁 해라 이렇게 해서 드르륵 탁 Everything is possible We are young Cookie never stop 약간 쿠키가 쿠킵 이 약 이랑 비슷해서 아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서 네 쿠킵이다 네 오 가사 누가 썼는지 정말 잘 썼네요 그러니까 누가 쓴 거지 정선이 한선아 한지민 닮은 빨리 한번 해봐요 랩 다시 한번 그 부분 빨리 우리나라마다 다르게 빅터지고 난 하나하나마다 따라하기 립덤 미스 비게인 드르륵 탁 브리게임은 드르륵 탁 Everything is possible We are young cooking never stop 역시 올라 올라운드 아니에요? 올라 우리 올라 올라운드 영파씨가 영탁과 희한한 인연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저희가 영탁 씨하고 영파 씨하고 만났어요? 네. 네. 직접 만나뵌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네. 인연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아육대 녹화를 하러 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육대 촬영 때 저희 팬분들께서 영파 씨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그 옆에 있던 영탁 선배님 영탁 선배님 팬분들께서 영탁 씨 화이팅으로 들으시고 같이 영탁 씨 화이팅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응원 소리가 엄청 커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발음이 좀 비슷해서. 네. 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영탁 선배님. 그래서 그날 최대의 저희의 바이럴이 그 사건이었어요. 아 이게 그러네. 컬투쇼 출연 때도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아~ 영탁 씨의 쎄쎄쎄 듣고 올게요라고 했는데 아~ 완전 힙합이 나왔고 뭔가 했더니 영파 씨의 XXL이었어요. 아~ 영탁 씨의 쎄쎄쎄 듣고 올게요. 영탁 노래가 왜 이렇게 힙하지? 영파 씨의 XXL이었어요. XXL, 쎄쎄쎄 나름 좋다고. 대박 같이 영 패밀리 해요. 네, 운명이에요 운명. 영 패밀리. 아니, 영탁 씨가 또 새로운 곡을 곧 그 컴백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파 씨가 응원을 좀 해주세요. 영탁 씨한테. 네,
영탁 선배님 화이팅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영탁 선배님 입니다. 자, 전에 왔었을 때도 저도 참 너무 좋아서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정말 완전 더 행복해하실 분, 그 노래를 지금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자, 서태지와 아이들을 오마주한 XXL 무대로 모실게요. 네. 네. 이번엔 무대는요 바로 영파씨의 무대입니다. XXL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블랙셀러즈. 자, 영파씨의 XXL 너무 힙하죠? 너무 좋죠, 그죠? 막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막 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자, 1278님 노래 부르는 동안에 이제 치아들을 보셨나봐요. 우리 다들 건치네요. 정말 무대를 막 씹어먹네요 그냥.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혜 언니가 치아가 좋거든요. 오. 이가 조금 아, 자꾸 제 이 가지고 제가 토끼 이빨이거든요. 앞니가 큽니다. 그런 분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아 정말요? 예. 아, 그 앞니가 노래주머니였네요. 고마워. 아 주머니까지? 자 요거 막내가 읽어줄까요? 6994? 네. 6994님께서 요정 같은 외모인데 힙합이라니 반전 매력, 얼굴이 너무 예뻐요, 노래가 안 들려요, 눈이 멀었어요. 아, 눈이 멀으셨대요. 어떡합니까. 자, 6994님 하나 더 보냈네요. 똑같은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6994님께서 멋있는 말 오 드르르탁, 노래 한 번 더 드르르탁, 멋있는 거 드르르탁. 예. 드르르탁 드르르탁. 와, 4208님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드르륵탁. 드르륵탁. 자, 이렇게 30분 동안 영파 씨와 함께 우리 고털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영파 씨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영파 씨 누가 대표로 인사할까요? 하고 싶은 사람. 나 하고 싶은 사람. 제가 해보겠습니다. 와, 막내. 막내. 한지윤 양. 저희가 평소에 이 컬투쇼 다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네. 진짜. 저희 맨날 노래도 불렀어요. 여기 전에 계속. 유후 이렇게. 계속 연습해요 멤버들이. 진짜 잘해요. 근데 제가 와서 그럼 부르라고 했더니 부끄러워서 누가? 못하겠대. 누가? 연정? 아니 누구? 네. 지하나? 지하나. 불러봐요 그러면. 아 근데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나중에 또 연습해서 네. 들려드리도록 연차 쌓여서 조금 덜 부끄러워져서 또 와서 아, 하겠다고 했어요. 아, 네, 빨리지 않게 빨리 와야 돼요. 좋아요. 늦지 않게 빨리 와야 돼요. 예, 예. 자 누구 인사해주세요. 네 이렇게 좋은 저희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던 컬트쇼에 나와서 XXL 때 이후로 또 너무 좋은 추억 쌓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8 때도 대박나시고요. 예, 노래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버리시고요. 건강 잘 챙기고요. 네. 잘 먹고. 네. 예, 예. 잘 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영파 씨의 8 때. 에러, 에러, 에러.